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소의 하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10일 부산에서 출제된 한식조리기능사 시험 메뉴인 풋고추전 미나리 강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두 메뉴를 간단하게 정리 후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풋고추전은 전 처리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개수가 8개나 되기 때문에 성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을 단축하려면 빠르게 성형 작업을 해주셔야 약불로 안전하게 전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미나리 강해 또한 전 처리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풋고추전과 마찬가지로 개수가 8개이고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 또한 적지 않게 소요되는 요리입니다. 미나리 강해 작업 순서를 먼저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여기에 풋고추전 조리 과정을 어디에 넣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나리 데칠 때 풋고추를 같이 데쳐주시고 미나리 강에 고기를 삶을 때 풋고추전의 두부와 고기를 손질해 주셔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풋고추전을 익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미나리 강해를 완성해 주시는 등 동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해서 작업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앞선 내용을 토대로 미나리 강해와 풋고추전 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영상은 조리 과정의 동선을 위주로 제작했기 때문에 자세한 조리법은 개별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제일 먼저 손부터 씻어주세요. 재료 세척 및 분리 작업은 물을 끓이면서 동시 작업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미나리 강의와 포코추전을 완성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